대구 취소원 이전과 관련해 대구와 구민은 지난 12년 동안 한 발짝도 서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부터 모두 7차례 환경부와 국토부, 대구시, 구민시와 함께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구 지역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지역 간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따졌습니다. 특히 지금 국무조정실의 실무회의는 너무 형식적이다. 이게 7차례 했지만은 그냥 단순히 대구와 구미의 문제로 돌리고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최근 대구를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도 취소원 이전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지난달 과부라 화합물 배출 사고 등 낙동강 수질 사고가 잇따라 대구 시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다시 중재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취소 문제를 사실은 그 이번에 민선 7기에서 새로운 지하차장들이 오시면 적극적으로 제가 조정을. 하지만 올해 두 차례 대구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중재 의사를 거듭 밝혔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말로만의 중재가 아닌 실질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황상인입니다.